시간은 초대 가수와 함께 라이브로 음악을 듣는 통통 라이브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한 팀을 모셨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팀이죠. 바람과 새소리로 만나는 팬플룻 연주그룹 펜타곤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계신 분들 박수를 좀.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이 음악도 오랜만이지만 우리 펜타곤 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그램이 지금 4년 만에 복귀를 해서 벌써 4년이 됐나요? 그럼요. 와, 오래됐네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가을이 되면. 조금요. 네. 어우, 복장이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네, 뭔가를 좀 하고 올 걸.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진짜. 네. 네. 마치 그 이 엘콘도르 파사가 페루의 또 연상이 되고요. 안데스 산맥도 생각이 나고 콘도르라고죠. 네네. 네. 네. 그냥 막 모든 게 막 스쳐 지나갑니다. 자, 먼저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한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펜플루트의 조우상. 네, 반갑습니다. 새소리를 가진 여자 오카리나의 고은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만 진행. 몸에 바람의 소리, 또 새소리, 자연의 소리. 그래서 저도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옷만 자연을 생각하면서 멋진데요. 그린으로 자연을 생각하면서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첫 곡 들으니까 진짜 오늘 이제 연휴가 또 시작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직장 다니신 분들 더 굴고요. 또 공연하신 분들도 굉장히 바쁘게 좀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 네. 저 고은영 씨부터. 네. 저 이제 끝나고 또 반대로. 네. 가깝게 마이크를 좀 가깝게. 네, 시청에서 또 행사가 있으니까 빨리. 아, 그래야 그래요. 네. 그럼 음악을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 거? 아, 그건 아니죠. 네. 행사가 많으니까 또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고 하니까 훨씬 더 재밌잖아요. 네. 소통하면서. 그렇죠. 예. 조우상 씨는 어때요, 지금? 뭐 요즘에는 음악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교육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저한테는. 어떤 교육? 지금 뭐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예, 광주 전남 제주까지 맡아서 탄소 중립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큰 역할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데 펜플루스로도 또 음악 전달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한 요즘에 모두 또 화두잖아요. 그렇죠. 예.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엘컨드로 파살 들었고 다음 곡을 간단히 좀 그 전에 네. 펜타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러시죠? 네. 저는 펜플루트를 시작한 지가 한 35년 됐고요. 네. 우리 고은영 선생님은 오카리나를 하신 지 한 25년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유대회라는 행사가 끝나고 네. 각자를 이렇게 두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관계자가 다음번에 올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된 게 12년 전에 이제 사업자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그렇죠. 펜타곤이라는 이제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솔로가 뭉쳐서 팀으로서. 그렇죠. 네, 멋지게 네. 이렇게 정말 화음이 예술입니다. 그런가요? 다음 곡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끊지 않고 두 곡을 연달아 한번 들어볼 텐데. 네. 곡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송 오브 오카리나라는 곡인데 프랑스의 장 필립 오딘이라는 작곡가가 네. 첼리스트인데 이분이 오카리나 그리고 펜플로 첼로 이 세 가지를 연주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곡이에요. 네. 많은 방송을 하시는 분이 시그널 뮤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곡이고요. 두 번째는 쿠바의 하바나라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인데 라팔로마라는 곡이고 뜻은 비둘기라는 비둘기 갖고 있죠. 뭐 가사를 들여다보면은 순박한 여인이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남자친구를 배웅을 하면서 그 마음을 비둘기를 통해서 전한다 하던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빈행사 때 이 곡을 많이 연주를 하는데 각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가의 귀빈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 곡을 한다고 합니다. 라팔로마 같은 경우는 팝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팝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아리랑도 느리게 하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빠르게 하면은 흥겹거든요. 네. 저희들이 준비한 곡은 흥겨운 곡. 흥겨운 곡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전하는 그런 곡. 먼저 Song of Ocarina 그리고 La Paloma 두 곡을 펜타곤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와우. 밖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죠? 행복한 표정들. 아, 이런 음악을 라이브로 그리고 현장에서 듣는 분들, 시청자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맛이 좀 다르죠? 네. 네, 감칠맛이 납니다. 티켓 20만 원짜리는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나. 조금 전에는 독수리가 날고 이제는 비둘기도 날고. 아우. 예. 성 오브 오카리나, 그리고 방금 들으신 라 팔로마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팀 펜타곤과 함께 하는데요. 바람의 소리 그리고 새소리를 담당하고, 네, 저는 마음의 소리를 담당하는 디스크 작기입니다. 남도덕사 1번지 강진구의 매주 주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라디오 강진 1부 통통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그 프로필 보다가 카피가 하나 눈에 들어와서, 어린이 재단과 함께 아이를 돕습니다 라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아, 그래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그쪽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들의 또 공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성의 표시를 하고 가시잖아요. 이걸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있을까 해서 이제 찾은 게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맺다 보니까 저희한테 특별한 곳을 딱 맺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년에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몰래 버려지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간 3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외국으로 대부분이 입양을 간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분유하고 기저귀 쪽을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의 표시를 하고 있죠. 정말 큰 일을 하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 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정말 다른 것을 들을 수 없는 음악이 가미가 된 데다가 물질적인 것도 좀 더 보탬이 된다면 그 어린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멋진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은영 씨는 네. 오카리나를 지금 하신 지가 한 25년 됐죠. 네, 그렇겠네요, 시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내가 악기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면 또 뭐 동기가 또 있었나요? 네, 저는 일본의 NHK 방송에 그 소지로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 그 도자기 빚는 분이신데 네. 그분이 오카리나 연주로 대황하 그때 나올 때 거기에 아마 제가 딱 꽂혀서 아 제가 저걸 해야 되겠다. 진짜 가끔가다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네.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악도 마찬가지고 한 개 꽂히면 네.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25년을 지금 하신. 네, 시작한 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강산이 두 번 더 넘어갔네요. 어린이 재단과도 함께하고 또 이렇게 네. 음악과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어떤 대품이라기보다는 함께 소통 보이지 않는 그런 인연이. 그렇죠. 네. 제가 오늘도 이제 오프닝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음악 듣고 한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저도 뭔가를 더 열심히 베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아프리카를 노래한 곡이죠. Son of Jamaica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곤베젠스 밴드의 곡인가요? 네네. 이 곡을 연주곡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네, 항상 디스코 음악 할 때 먼저 스타트를 많이 잔잔하게 좀 갈 때 이 곡을 많이 선곡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연주곡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써나보 자메이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주곡으로 듣니까 너무 멋진데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팬플루트와 오카리나가 더해지니까 진짜 환상의 소리. 너무 좋습니다. 선 오브 자메이카. 자연을 사랑하는 팀 펜타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버렸네요. 혹시 그 끝곡으로 네. 가요로 들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을 좀 어려운 게 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 그 강객 라디오를 듣는 유저층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7080 세대를 좀 겨냥을 해봤습니다. 김상희 씨의 곡 중에서 코스모스 피어있는 와우 어쨌든. 지금 가장 어울리는 그런 곡이 그런 성곡 잘하시죠. 자 그러면 코스모스 피어있는 비를 끝곡으로 준비하고 그렇도록 이제 두 분 간단하게 좀 마무리 인사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함께 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조우상 씨부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두 사람이 이렇게 펜타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를 진행되는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펜타곤이라는 듀엣으로 더 유명한데 저희들을 찾아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펜플룻과 그리고 오카리나의 음색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은영 씨. 특히 강진 어감 통해서 자주 뵙길 바래요. 아 그래요? 네. 소장님 누리셨죠? 네, 감독님도. 네, 네. 오케이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사를 또 하면 할수록 또 어린이 재단과 함께 또 아이를 돕는 그렇죠. 또 훌륭한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끝곡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글 엔딩곡으로 전하면서 오늘 펜타곤과 함께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